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6일이며 음력으로는 계면년 7월 초하루시라.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부처님 법 가운데 모든 진리가 무상하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문자 항상 상자,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항상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주에는 또 미국 하와이 마이오에서 커다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있으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자, 지구가 답이다. 이러한 주제가 우리들의 주변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불 사고와 엘니뇨 현상에 의한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 기후의 비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전한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재행무상하야 시생멸법이니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행이 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죽고 사는 생멸법이다. 이 생멸이 멸해버리면 정멸이 고요한 멸에 있는 것이 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참으로 어려운 계면년인데 지난 8일 입추와 지난 10일 말복이 지나고 폭염과 또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좀 서늘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오대산의 아침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오늘이 초하루 날이가 7월 7석이 지나고 7월 백중에 한 그 해제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세월 속에 우리는 항상 부처님 법이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증득하는 그러한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무상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변하는 그 속도도 지금 엄청난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화와 지구의 몸살, 지구의 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다 어떤 곳,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지구 위기를, 기후 위기를, 환경 위기를, 생태 변화의 위기를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늠자를 느끼면서도 부처님 법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려고 부처님 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이옵시다. 모든 보이는 것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 위기라든지 생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인류 자신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항상 수행과 명상과 참선과 독경과 원력으로 이 변화 속에서 변화를 느끼면서도 항상 부처님 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잼버리 대회를 많은 나라에서
약 4만 3천 명이 젊은 스카이트들이 와서 새만금에서 행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 여기에 대한 미비 이런 것은 시기적절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그러한 국민열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고 변화에 대한 대처를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인 것처럼 그런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변화를 얼마나 적응을 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거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무사히 아무런 사고 없이 그래도 많은 외국 보이스카우트들이 와서 잼버리 대회를 마쳤다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고 90년도에 강원도 고성 잼버리 대회에서 그 대회는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러한 국민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신이 나태거나 게을리하거나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후변화와 위기 속에서 잼버리 뻘밭이 그러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무상하다는 변하다는 거기에 대응 능력이 모자라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칠석백중을 앞두고 오대산은 이제 단풍이 들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과 많은 불자들이 오셔서 참배하는데 이 참배하면서 절하고 이러한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화두는 항상 재행이 무상하다. 없는 것이다. 무무영무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도리인 무무영무라. 없을 묻자 없을 묻자. 없는 것도 없는데 또한 그 없는 것까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고 도리인 것이며 법인 것입니다. 무상한 곳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맞추고 이 몸도 많이 가봐야 70년, 80년, 100세를 넘지 못하는 이러한 육신을 하물며 자기의 육신이나 이러한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변하는데 이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진리와 도리와 수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합계비 같은 내 몸뚱이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도리와 진리를 가지고 임하면서 계면은 7월달을 설계하여 수행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계면은 7월 초하루 공부한 주제는 무상하다. 없는 것이다. 무무영무. 없는 것도 없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까지도 없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터득하시고 증득하시고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